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이제 큰 음녀가 받는 심판, 흔히 음녀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일곱 촛대나 일곱 별이나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상징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설명해 주겠다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설명을 해 주셔도 어렵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참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 설명해 주겠다 하고 나오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알려 주시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만일 우리가 알려고만 하고 겸손하게 연구하면 반드시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려주실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래서 믿고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좀더 분명한 의미와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음녀에 대해서는 이 음녀는 과연 누군가? 또왜 바벨론하고 음녀가 결합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이 음녀의 내용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머리가 바벨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제국들, 마지막이 로마인데, 로마 시대에 와서 이제 그 거대한 신상, 우상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 완성된 우상, 이 전체가 머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다. 그래서 세계 전체에 마귀가 만들어낸 거대한 우상숭배의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거대한 우상숭배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이렇게 결합이 됐는데 이 음녀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음녀는 여기서 타락한 구약의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 그 표면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뭔가 하나님과 그 성도, 교회와의 특별한 그런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 광야는 몇번 나오지 않는데 이 배경이 광야가 된 것은 12장 6절과 12장 14절에 나옵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고요.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자,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죠. 메시아를 탄생시킨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 예비하신 그런 과정 속에서 양육을 받고 뭔가 준비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광야로 가서 보여주는데 음녀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여자를 봐야 되는데 음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갔는데 그 후에 광야에 가보니 그 교회,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음녀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넘어뜨리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그들에게서 옮겨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셨는가, 그 적나라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그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복음을 담보하지 못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다, 음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의미를 줄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보이셨다, 데리고 가셨다 하는 대목인데, 성령으로 하실 때는 좀더 깊이, 좀더 본질적인 것, 좀 더, 뭔가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실 때에 성령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장면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더 덧붙여야 되고 이런 것은 천사들이 담당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측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완전히 다른 어떤 과정 속에서 보게 하시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큰 전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17장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괴물들의 등장이나 천사들과 뭐 어마어마한 장면들, 이런 거대한 심판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아왔는데, 크게 놀랬다거나 뭐 기절할 정도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놀랬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이게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이 음녀가 뭐길래 이렇게 놀랬는가? 저는 이 대목을 놓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오래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전에 본 사람인데, 이전에 본 사람인데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있는데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누구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라고 놀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여자는 끔찍한 모습이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여인인데 누가 봐도 딱 봐도 음녀고 완전히 괴상망측한 그런 여인인데 아까 본그 여인인 거죠. 분명히 메시아를 낳은, 그 전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또 그발날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던 그런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피에 취해 있는 미친 여자처럼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을 문맥적으로나 어떤 문법적으로나 어떻게 해석해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나 제가 그냥 깨달은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왔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누가 좀그 답을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깨닫게 된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이런 줄 몰랐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 그죠? 구약의 교회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흐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지적해왔던 그 구약의 모습들, 그 구약의 모습들에서 뭘볼수 있느냐면, 이 음녀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 여호와를 떠나는 그 자체가 행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핏덩어리부터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워놨더니 온 주변 이웃의 남자들에게 다리를 벌리고 그렇게 창녀짓을 했다. 그 음녀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 탄식이 나오는 대목이 에스겔서 16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도 예루살렘이 음행하였다 하는 대목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음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고, 음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음녀에 대한 그 이름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두 개가 결합이 됐다는 것은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 그 사사시대에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바알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겼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다 하는 거.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의 변질,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음녀가 돼 있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이 바벨론 우상인 거죠. 바알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의 모습인데, 우리 역시 이러한 내용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로마 가톨릭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타락한 교회의 전통, 음녀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흐름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가톨릭도 되고 지금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이게 바로 음녀 바빌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육체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봐도 너무나 자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봅니다. 교회사를 연구해봐도 교회사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그런 대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스데반의 적나라한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항상,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다. 전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전부 나중에 보면 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 성령으로 일하신 분들을 전부 다 너희는 박해해왔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그런 성령으로 시작된 것을 육체로 변형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로만 카톨릭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음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그 음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자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주셨는데, 육체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육체의 행위만 남아있는, 시스템만 남아있고,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변형시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지켜왔는가. 그것이 발전되고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육체로 맞춰버린, 그냥 하나님 없이 끝나버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인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른 뭔가를 쫓아간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놓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없는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역시 음녀 바벨론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국가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타고 있는 모습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짐승이 뭐 무섭게 생겨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프로그램만 잔뜩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짐승은 시스템입니다. 그게 잘못된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직만 남아있고 시스템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참 하나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유튜브는 제가 육체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 광고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찍은 영상을 보시면 뭐 대체로 까재 잡고 뭐 시골 생활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한번 해볼까 시작한 것이 유튜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면서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거꾸로 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제가 늘그 겨울과 여름에 성경 수련회를 해왔는데 작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한 해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날짜를 못 잡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다르게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성경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성경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할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